달기로부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키핑장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신나고 설레이는 언박싱 합니다. 조금 약간 정신없이 바닥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우선은 제가 이렇게 갖고 온 녀석들을 상자에서 꺼냈어요. 덩치가 큰 녀석도 있고 조금 작은 녀석도 있는데 이거 고를 때 이미 제가 쇼핑 영상을 내보냈기 때문에 어떤 거 구매하셨는지 네 이제 그 영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다육들이 있어서 보여드리는데 제가 영상과 매칭을 하자면 1번으로 고른 다육이가 요 까망로즈 군생이었습니다. 둘, 넷, 여섯. 저는 7개인데 가격은 18,000원. 제가 요즘에 까망다육이 군생을 계속 보면 보는 대로 수집을 하듯이 계속 지금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배농장이 의도하는 대로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조그마한 종자포트를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예쁘지? 예쁘지? 나중에는 이 종자포트가 10cm 포트, 12cm 포트로 옮겨가 커져. 잘생겼네. 그런 다음에 군생으로 나와. 이건 군생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다른 포인트로 구매욕을 자극하는데 제가 매번 거기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와,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아주 과학적이야. 이 까망 로즈 군생, 이 직경 8cm 포트인데,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애기들을 제가 이렇게 수집을 하듯이 막 모았었는데 예쁘더라고요. 분갈이를 하니까. 그래서, 야, 이것도 제가 이제 블랙밍크에 완전 빠진 거예요. 블랙밍크, 그 다음에 블랙코코에 완전 빠져가지고, 아, 얘네들이 사이즈가 크니까 까망 다육이도 이렇게 멋있고 예쁘구나. 완전 빠져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군생. 좀 크게 좀 키우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요 까망 로즈 요 녀석은 가격은 18,000원. 이거는 수량이 많지 않았었는데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꼭 구매를 하셨으면 하는 다 그랬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수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까망 로즈 요거는 18,000원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까망이 시리즈가 꽤 되네. 그 다음 까망이는 제가 클라크. 요 클라크는 너무 예쁘죠. 제가 지금 키핑장에서 클라크가 하나? 두 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묵어져요. 그 녀석도. 제 입장 양면에 핑크빛, 연보랏빛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지금 햇볕에 반짝반짝 예쁘다. 있는데 이 모양이 너무 예뻐서 내 걸 이렇게 만들기에는 너무 답답하니까 예쁜 거 보면서 힐링하고 싶어서 예쁘죠. 아. 근데 되게 좀 다육이 수량이 좀 있다 보니까 어느 하루를 어떤 한 테이블에 집중을 해서 걔네들만 내가 막 보면서 대화도 하고 입도 떼어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 그러면은 이게 좀 더 좋은데 저는 와서 매번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다육들 분갈이도 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촬영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 다육들하고 눈 맞추는 시간이 좀 되게 없어요. 그게 되게 아쉬운데 자 이렇게 예쁜 녀석 이렇게 예쁜 녀석. 그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가서 보면은 물론 잘못되는 다육도 있는데 잘못되는 다육은 저는 1%도 안 돼요. 진짜로 1%도 안 되는 그런 비율로 이제 아픈 애들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니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다육들에 비하면 그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자부하건데 아마 이렇게 판매 농가보다 제 다육들이 덜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판매를 위한 다육이 준비라든가 관리라든가 모든 걸 해야 되지만 저는 저희 엄마랑 그저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정말 뭐 문제가 생기는 다육들 발견도 빠르고 처치도 빠르고 또 끝까지 또 포기하지 않고 근데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예쁘죠. 너무 잘생겼죠. 뭔 얘기하다가 자꾸 삼촌보러 빠지는겨. 자, 클라크 아이고 예뻐라 만원이었고요. 블랙밍크 쌍두 아이고 삼두네 여러분 쌍두였습니다. 다보댁은 현장에서 샀으니까 삼두 너무 예쁩니다. 요 녀석은 지금 물을 잔뜩 먹어갖고 꾀를 홀랑 벗겨놔야 됩니다. 블랙밍크 요 녀석 7.5 풀분에 있고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아이고 예뻐라. 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왜 이렇게 하냐고요. 물을 많이 먹은 애들은 이 물찬 데서 있는 게 저는 싫어요. 그래갖고 를 이렇게 벗겨놔요. 그러면 물이 빨리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벗겨놓고 흙을 털면 더 빨리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술술술술 막 그래도 뿌리가 건강하니까 애들이 막 진짜 막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젖어있진 않네요. 그래서 얘를
조금 작은 화분이 이런 화분에다가 이렇게 탁 얹어 놓으면 수분이 빨리 날아가겠죠? 이렇게. 자, 요거 블랙밍크. 놀랍죠? 만원. 삼두군, 저는 삼두군생을 골랐는데. 와, 그 다음에 또 까망이. 요 까망이는, 와, 얘도 무거워. 얘도 물 엄청 먹었네. 블랙코코. 블랙코코는 뭐야? 있는 거 아니야? 있어요. 있는데, 너무너무 제가 지금 얘를 예쁘게 키우고 있어서 새까맣거든요. 제가 이게 분갈이할 때 진짜 고에 다시 가져다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새까만데 너무 예쁘고, 저는 요 블랙코코의 이 입장 모양을 너무 사랑해요. 진짜 까망다육들 중에서 입장 모양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 블랙코코, 요 녀석은 진짜 가격이 32,000원이에요. 저는 저 블랙코코를, 글쎄, 제가 4만원인가 5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이 쌍두가 32,000원. 대박이죠. 블랙코코. 그래갖고 제가 계속 지켜보다가 블랙코코 겟! 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 이제 뭐, 키워줄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저희 엄마가 잘 분갈이 하시니까. 다음은 캐라리언 쌍도 이렇게 묵은아가가 이것도 만원인데, 사실 요 캐라리언도 제가 지금 쬐끄만한 애기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얼큰이들도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지금 꽃나래다 여기 진짜 묵둥이 캐라리언이 와서 요석 쌍도 요 만원 요거 한번 예쁘게 번듯하게 키워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처음 도전하는 것 같아요. 빌게이츠. 이게 여러분, 빌게이츠가 가격대가 진짜 비싸요. 지금 꽃나래 다육에, 물론 얘는 얼굴이 세 개예요. 얼굴이 세 개지만 꽃나래 다육에 밥이 그냥 뭐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걔가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얘가 괜찮네. 그냥 그런 생각을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빌게이츠는 3만원. 3만원에 도전. 엄청 젖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요대로 한번 제가 여기서 그냥 키워볼까? 아니네, 화분갈이를 해줘야 예뻐지는데. 근데 얘는 엄청 쫄아붙던데. 혼자서 계속 생각 말하고 있죠. 요 빌게이츠는 3만원입니다 사이즈 좋아요. 제 손하고 이렇게 이렇게 유저 빌게이츠. 그다음에 이거는 있는 이제부터는 있는 거 계속 다시 와요. 쓰야. 아니구나. 어머, 이번 쇼핑은 빌게이츠 빼고 있는 거 다 샀네. 똑같은 거. 아하. 저도 매니아다 여기 판매방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계속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는데, 제가 좀 마음의 준비가 되면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농담 삼아서 저는 다른 분한테는 막 그러거든요. 언니, 많은 걸 뭐 하려고 팔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면 언니들이, 야,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난 아직 얘네들을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진짜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마음의 준비가 돼갖고 하면 그때. 네, 요 수영금 가격 12,000원. 완전 좋죠. 생얼도 있고 너무 좋아. 완전 수연이 사랑은 끝이 없어요. 수연. 그게 한 번도 제 성에 차게 예쁘게 성공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아마도 예쁘게 성공하면, 그러니까야 수연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뭘로만큼 많은 게 수연이가 아닐까 싶거든요. 수연이 정말 많아요. 아, 이거 수연이 끊어야 되겠다. 안 되겠네. 자, 수연 12,000원. 다음은 끊고 싶지 않은 다육들. 먼저 프리모리. 너무 예쁘죠, 프리모리. 이거 뭐야, 너무해. 진짜 누가 이렇게 이쁘라고 그랬어, 세상에. 응? 프리모리는 9,000원. 심지어 가격도 좋아. 제가 프리모리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거 25,000원 소개해드렸었는데, 세상에, 어쩌면 정자포드 프리모리 이렇게 똥똥한 애기가 얘가 9,000원입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몽블랑 요즘 밥 많은 거 이렇게 제가 현장에서 샀어요. 아니, 이런 게 있는데 같이 보시는 매니아님들도 구매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몽블랑 군생을 조금 큰 애기를 키우고 있는데, 잠깐만요. 저거 뭐야, 너 플라이트야 깍자. 너 딱 걸렸어. 자자자. 깍지인가? 이렇게 추운데도 깍지가 있나? 어디? 뭐야? 요거는 나중에 분갈이 할 때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속을 딱 본 다음에 얘기를 해드려야 돼서. 요 녀석은, 제가 고른 녀석에는 깍지가, 깍지가 있네요. 너 나한테 잘 왔다. 넌 이제 죽었다.
이 아줌마가 깍지를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넌 죽었어 이제. 자, 예쁜 아가 등골 빼먹고 있다가 이제 딱 걸린 거죠. 오, 여기 있었네 깍지가. 요석은 제가 분갈이 하면서 깍지 퇴치까지 함께 하도록 할게요. 몽블랑 군생은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야, 진짜 몽블랑 요만한 거 하나가 12,000원 할 때가 있었는데,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몽블랑 군생 가격이 10,000원. 진짜 얘도 성격이 좋다는 얘기죠. 정말 정말 착하다는 얘기예요. 배색 진짜 깨끗하고, 저는 이제 군생의 가치를 두고 얘는 군생을 조금 더 크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카넬리도 쌍두 10,000원. 자, 진짜 정말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요만한 거 진짜 요만한 거 24,000원. 토스카넬리 그 진짜 그 뭐지 명품 그 보증수표 아닌데 그게 뭐더라. 그거 달고 24,000원 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이렇게 가격대가 착해지다니. 토스카넬리 얘는 10,000원이에요 쌍두가. 그 다음에 베르테르. 진짜 베르테르 고민 많이 했어요. 그 많은 애들 중에 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야. 베르테르는 군생. 얘는 14,000원. 저 베르테르 띠아모 이런 애들 너무 좋아요. 갖고 요런 애들 얘는 조금 큰 데다가 심어주고 싶어요. 얘는 그 다음에 다부대기 영원한 사랑 먼노 요거 삼두 해갖고 10,000원인데 제가 하나 더 있는 녀석으로 골랐죠. 먼노 삼두 자랑이다. 여러분들도 가셔요. 그 다음에 아이시그린입니다. 아이시그린 진짜 예쁘죠. 아이시그린 달달달 묵어져가지고 요 녀석 진짜 너무 예뻐요. 쌍두 끊을 수가 없어. 얘네들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간 다부대기 오나레다 여기서 이렇게 품어갖고 온 다육들. 여러분들 혹시 구매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저랑 좀 어떤가요? 많이 닮았나요? 아니면 조금 다른가요? 다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다육이를 이렇게 구매를 하는지 구매 포인트도 중요한데, 이번 시간은 다부댁은 빌게이츠를 빼고는 모든 다육들을 아는 맛 다육이로 구매를 했네요. 우리가 어떤 신상품을 출시를 했을 때 먹는 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하고 과자 같은 거. 저는 안 먹거든요. 진짜로 누군가가 몇 회서 먹고 한 입을 이렇게 줄 때까지 그걸 먹어보고 얘가 괜찮구나 해야 제가 그걸 사 먹지. 저는 안 사 먹어요. 못 믿어가지고. 다육도 그런가 봐요. 쟤 못 믿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아는 맛만 사 먹나 봐요. 이건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인데. 자, 이번 시간 꼬나라 다육이 언박싱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폭풍 분갈이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